저거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응? 저거 대신 은표하고 은표님이 내가 돌봐주겠다고. 아이고 양씨 아저씨, 양씨 아저씨 걱정이 나세요. 양씨 아저씨가 안 돌봐줘도 잘 살 거니까요. 이놈이 예쁜데 얘. 이거 봐. 그 객지에서 살면 고생할까봐 그래요. 아이고 여기나 거기나 객지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고향이 따로 있어요? 그래. 고향이 따로 있냐? 이게 얼마나 좋아. 서로 친한 사이에 그저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이게 고향이야. 안 그래 금천 때? 아니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신대요. 아이고 말하는 거하고는 아이고 저 그 서가한테 주던 좀 그 나한테 좀 나눠주면 뭐가 덧나? 아유 또 흰 소리 또 하시네. 아이고 그 은편과 그 객제 살면 안 돼요. 혼자 살면 큰일 난다고 못 써요. 아유 왜 혼자래요? 은표가 있는데? 애가 있으면 뭐래? 여자 혼자 살면 눈 보는 놈들이 많아요. 현정아니가 눈이나 줄까봐요? 그건 아저씨 말이 맞아요. 명태형 영국 가고 나면 다시 와서 살아야죠.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장사가. 아이고. 못된 놈. 이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서둘러 가냐, 이 서가놈아. 아저씨, 이러다 또 소주 찾으신다? 아니요. 소주 한 병 먹자, 달피야. 그래, 내 요새 잠도 안 오고 그래. 응? 소주 한 잔 먹자. 한 잔 다 들이켜. 아버지, 응? 그만 일어나세요. 아이고, 장가가. 아이고, 장가가. 너도 좀 도와줘. 들쳐. 한 잔 딱 하자. 아버지, 응.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장가 가기 전에 술 안 마시기로요. 그래, 아, 가요, 아버지. 그래. 아유, 이거 봐. 대충, 소가 생각이 나서 그래. 이거 봐. 잠이 안 와서 그러니까 딱 한 잔만 하자. 우리 집에 술 마시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딱 한 잔만 하자고, 김중아. 아이고, 김중아. 어서 가요, 아버지. 아버지가 오래 사셔야, 어? 저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딱 한 잔만 하자, 한 잔이 열 잔다, 아저씨. 집으로 곧장 가세요! 뭐하고 산대요? 병원에 취직했나봐. 그럼 아주 타박고 살 모양이죠? 아, 여기서 뭐하겠어. 은폐 아버지 생각이나 자꾸 났지. 하긴 그렇네요. 생각이 나갔죠. 아,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고 하세요. 아이고, 은표 못 믿어서 시집이나 갈 수 있간. 아, 은표는 줘버리고요. 아이고, 씨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아, 은표 줘버리면 은표 엄마 어떻게 살라고. 아, 고생해서 키우면 뭐예요. 어차피 다 크면 지 아버지 찾아갈 텐데요. 은표는 안 그려. 아이고, 아, 왜 지 아버지를 안 찾아가겠어요. 어차피 그 집에서 못 키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뭔 소리를 그렇게 해요, 박서방. 아, 그렇잖아요. 아우, 잘 썼지. 아, 그 집에서 못 키우겠다고 해서 은표 엄마가 은표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은표가 커서 왜 안 찾아가겠어요, 시아버지를.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구만. 솔직히 말해서, 저 은표 엄마, 은표 끼고 도는 거 이해 못 하겠어요. 아, 어차피 은표 엄마, 은표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 거면, 은표 그 집에 주는 게 정상이에요. 맞구만. 맞아. 아니, 꼭 아버지라고 해서 지 자식을 키우란 법이 어딨어? 법은 그렇대요. 아유, 법이고, 나발이고. 그런 법은 없는 거요. 어? 아, 은표 엄마저 뺏기면 은표 엄마 어떡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은표 엄마? 앉아, 은표. 잠이 안 와. 왜? 시끄러워서. 파도 소리잖아. 무서워. 아빠 생각해. 아빠가 은표 잘 자라고 파도 소리 내는 거라고. 응? 왜? 아빠 보고 싶은데. 엄마는? 엄마도. 아빠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아빠가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 은표 꼭 안아줄 거야. 정말? 그럼 얼른 자야지.
자자. 그래야 아빠 오잖아. 은표, 아빠 보고 싶어? 아빠랑 살고 싶지? 미안해요. 민주 달래서 집에 보내고 오느라고. 염려 마세요. 형님 지금 잠드셨어요. 진정제 좀 놔드렸거든요. 형수님도 집에 들어가세요. 형님 제가 돌보고 있을게요. 그래도 제가 옆에 있어야죠. 잠자리도 불편하실 텐데. 괜찮아요. 형수님.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밤중에 무슨 일 생기면 저 부르세요. 그럴게요. 네, 여보. 검사 결과 나쁘게 나온 거야, 상우 씨? 과장님 안색이 안 좋으시더라. 어쩌면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어디가 안 좋으신 건데? 왜 그래, 상우 씨? 어디가 안 좋으신 건데? 상우 씨.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질 않았을 텐데. 민주 들어왔어요? 방금 들어왔어요. 아, 뭐가 좀 덧비쳤는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지방으로 올라갔어. 오빤 괜찮어? 잠들었어요. 언제 퇴원한대요? 며칠 더 있어야 한대요. 상호 말로는 별일 없다고 하던데. 기왕 입원한 김에 검사도 더 해보고요. 그러고 퇴원하래요. 하긴 아무 이유도 없이 쓰러졌겠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어머니한테 민주 아버지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고생해, 언니.